우리 몸은 글루타치온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30대 이후부터 10년마다 약 15%씩 급격히 감소를 해서 80대에는 글루타치온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저희 엄마 올해 곧 80대셨는데요. 네,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외부 섭취를 통해서 부족한 글루타치온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아니, 나이 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요. 몸에 좋은 거다 빠져나간다니까. 이거 더 서럽네. 맞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제 몸도 걱정이지만 저희 엄마가 올해 딱 82세예요. 아이고, 저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꾸만 안 아픈 곳이 없다고 그러시고. 근데 그렇게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 중에서도 스트레스 많은 분들, 자주 음주 하시는 분들, 나쁜 음식에 노출된 분들은요. 노화를 부르는 체내 활성산소 량이 증가하고 글루타치온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글루타치온을 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젊다고 안심하면 안될것 같고, 이 부족한 글루타치온을 결국은 이제 외부로부터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 하는 부분이 또 궁금해요. 맞아요. 우선 먼저 아셔야 될게그 성인 기준으로 글루타치온의 1일 권장 섭취량이 200mg입니다. 200mg이면 사실 숫자로는 아니, 많지 않아 보이는데? 맞아요. 200mg이면요. 이거 금방 채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로 하니까 이제 가늠이 잘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한게 있는데, 지금 이제 강낭콩 1kg. 1kg? 1kg. 와. 강낭콩 1kg이 저 정도인지 몰랐는데, 뭐, 요 정도면은 하루 종일 그냥 끼고 있으면 먹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절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드셔야 하는 강낭콩의 양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더 먹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저것도 벅찬데. 자. 곱하기 14.2. 14.2kg을 드셔야 합니다. 글루타치온의 하루 권장량이 200mg이거든요. 근데 글루타치온이 많이 들어있는 강낭콩의 경우에도 100g당 약 1.4mg 정도밖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권장량을 채우려면 14.2kg을 드셔야 한다는 거죠. 조배님들 어떠세요? 지금 양을 지금 눈으로 보니까 확 느낌이 오시죠? 들지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먹어요? 아, 맞네. 저걸 들고 다니지도 못하겠네. 진짜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더너리, 이즈마일라이프가 어떤 프로입니까? 다 방법이 있겠죠? 김정국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게 식품밤으로는 보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축된 형태의 글루타치온을 섭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챙겨왔습니다. 자, 저희 앞에 이렇게 김정국 선생님이 특별히 갖다 주셨으니까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되게 상큼한데요? 뭔가 상큼하게 젊어지는 느낌?